그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10년 후내 모습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 네. 이거 실제 경험 사례인가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항상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뭐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10년 후에 뭐가 될까?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요즘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각화에 대한 시각화. 얘기가 정말 너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 배우 짐 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정말 시각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명 배우일 때, 그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모습도 상상을 하고, 1,000만 달러 수표를 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물론 상상만 한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도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3년 뒤에 정말 덤앤더머라는 영화로 1,000만 달러 수입을 실현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그거가 10년 후에 되기 위해서 내가 5년 후에는 뭘 해야 되고, 3년 후에, 2년 후, 1년 후에 뭘 해야 되고, 그거를 다시 한 달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훨씬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실제 사례는 어떤 걸 이렇게 비주얼화 하셔가지고 저 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왜냐면 제가 대학을, 참 부끄럽지만,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요. 대학을. 그때 당시에는 눈치작전을 할수 있었던 세대. 아, 이 얘기를 하면 또 나이가 드러나는데. 눈치작전을 할수 있었던 시대라. 눈치작전에서 꼴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딱 하나가 공부였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러고 살다 보면 대학 졸업해서도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되고 싶지? 그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니까, 뭐 국제적인, 뭐, 여러 국가, 뭐, 이런 커리어 가능하면, 응원 이런 거. 그쵸. 막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다 포기하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영어를 공부한 게.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상상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재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하진 않겠죠. 상상을 하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면 매일매일 뭔가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는 거는 목표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왠지 작가님 굉장히 상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내 단점과 내 컴플렉스 때문에 뭐 과거에 어떤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그럼요.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점을 단점이라고 인식하면 단점이 돼요. 그리고 단점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콤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점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얼굴을 볼 때도 점을 점밖에 안안 보겠죠. 보여요. 그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단점이거든요. 물론 단점을 의식하지 않고 안볼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단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거면 더 좋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거 되게 많잖아요. 고칠 수 없는 단점일 때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가 그 단점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나한테도 그래주면 된다는 거죠. 나한테도 괜찮다. 내 친한 친구, 내가 아끼는 친구한테 해주는 말을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 작가님은 어떤 단점이 있으셨어요? 저 많죠. 어떤 가장 이제 고민됐던 단점. 저는 어렸을 때 저 제 머리카락도 싫었고, 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왜 머리카락 가늘어가지고 막 찰랑찰랑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부러웠죠. 저는 머리카락이 굵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학생 때 뭐 미장원을 가면 머리 숱이 많아서 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 숱 많고 굵은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점이 아닌 게 됐어요.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이게. 네. 그리고 뭐 어렸을 때야 팔다리 긴 애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팔다리 짧고 이러니까 뭐 되게 부럽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렇지만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천덕꾸러기 막내 동생처럼 그냥 다독거리며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단점을 좀 다루는 방법이네요. 네. 작가님 이제 살아오신 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워너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유, 세상에. 네. 네. 아유. 진짜 뭐 커리어의 정점을 다 찍으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네, 그렇게 사시는데 매일 아침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누구나 특히 회사를 다닌다면 아침에 10분 정도는 하루를 계획하고 또 일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오죠. 어떤 사람은 9시 땡 하면 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9시 넘어서 오면서 눈치 보고, 만약에 소심한 분이라면 하루 종일 찜찜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스가 날 봤나 안 봤나.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일로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10분 일찍 오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0분 일찍 와서 정리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원들은 일찍 출근한다고. 네, 맞아요.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내가 오면 벌써 와 있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원이 돼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일찍 출근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마도 원래부터 일찍 출근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하루 10분 동안 그 계획을 짜신다는 게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회의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애초에 제가 회의를 할 때 이걸 체크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거를 쫙 한번 보는 거죠. 이거는 오늘까지 해야 되고 저거는 내일까지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일정에 적어놓고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해서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제일 먼저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데 급한 일은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나중에 해요. 미루게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요. 그 10분 하는 게 진짜 하루에 그냥 시간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완전히 도움이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도 되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되게 꿈을 상상하면서 어른이에요. 엄청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약간 좀 삶이 좀 허무한 거예요. 약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아니 벌써?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지금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또 죽음을 보면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사실 소용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서 약간 현타, 약간 회의감 당연히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 작가님 책에다가 10년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절한 부탁한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사람의 시점이 또 한 번 많이 바뀌어요. 저도 암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오,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시점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 네. 죽을 때 일 열심히 할 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매일 놀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50년 더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저희 부모님이 92세, 90세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10년 후를 네. 생각하면서 매일 채찍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저의 모토는 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를 생각하고 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가 제 모토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어제를 생각하고 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아... 제가 그거를 제 블로그에 네. 소제목으로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네. 행복한 오늘이 모여서 네. 10년 후에 행복한 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준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네.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갔다면 네. 저한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해줄 필요가 있고 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책은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보면 네. 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네. 뜻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오늘과 네. 그 내일이죠. 미래, 현재와 미래의 그 밸런스를 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상황이 네. 20대, 그러니까 10대는 더 그랬고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네. 현재를 희생해서 네. 이제 황급히 미래만 오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네.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네. 현재만 봐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없어요. 꿈이. 그러니까 뭐가 정말요? 되고 싶다라는 게 네. 없고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네. 성실하게 살아가자. 네. 그럼 충만감이 느껴지고, 네. 거기서 행복이 느껴지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득 드는 거죠. 내가 네. 이러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변했다는 걸 좀 놀라고, 네. 목표나 얘가 꿈이 없는데, 네.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과 내일의 그 밸런스를 네. 어떻게 좀 맞추면 좋을까요? 제가 나중에 코칭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배우고 있는 단계지만 네. 오늘을 사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을 사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 네. 생각보다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작가님 뭐 나이를 모르지만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70년을 네. 더 살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시간 동안에 네.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렁수렁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성취한 내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씩 브레이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어느 정도 어떤 일정으로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살다가 저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저희 네. 팀의 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시간 최소 아니면은 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네.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네. 멍 때리면서 네. 나는 뭘 했지? 네. 그리고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뭐가 날 행복하게 하지? 네. 내게 뭐가 소중하지? 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해보다 보면 네. 그런 거를 생각해도 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 가지려고 보면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게 머릿속으로는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일부러 그거를 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정에다가 애초에 다음 달 계획을 짤 때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빼고 나머지를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을 못 빼요. 그렇죠. 절대 안 빼지죠. 그 스케줄을 미리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